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에서 뜯은 상추랑 상추로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맥주도 하나, 그다음에 왕고추. 사실 고추는 아니고요.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근데 파프리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맛있게 먹을게요. 열무랑 참치도 한통 들어가고 했는데 너무 맛있겠다. 먹기 전에 짠. 좀 이상하지 않아요? 400ml짜리 캔맥주가 나왔는데 완전 짧지도 않고 완전 길지도 않은 딱 중간 400ml. 참치랑 상추랑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아욱된장국이에요. 아욱된장국. 형님들은 못 먹고 아우들만 먹을 수 있는 아욱. 진짜 파프리카 맛이에요. 파프리카 맛. 맛있다. 이번에 제가 왜 배경을 이렇게 해서 먹냐면 나무 밑에가 지금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곧 있으면 파리 피플이 될것 같아.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로 오늘은 한번 옮겨봤어요. 참치, 상추, 고추장. 이 상추에다가 참치 넣고 쌈싸 먹어도 맛있는데 비비니까 더 맛있네요. 짠. 야야야야 요리 털어. 에이. 계란후라이 이거 적은가? 너무 맛있다.
계란을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어디 갔지? 개 털갈이를 그 계절에 따라서 하나요? 이건 내가 털갈이 하나 털이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큰일이에요. 퓨전 요리. 안 되지롱. 약간 아삭아삭해가지고 괜찮은데요? 먹기 힘든 것만 좀 빼면 좀 작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죠? 근데 피망 안 먹어도 파프리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프리카는 피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있어요. 다 먹었다. 막잔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